영엔지니어링은 조선해양 분야의 대기업체에서 쌓은 요소기술 지식을 관련 분야 중소기업체에 전수함으로써 지역기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창업한 엔지니어링 회사입니다. 최근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AI 기술을 활용해서 육상 건설기계 장비, 해상 풍력 발전 설비, 그리고 공장 생산 설비의 스마트 고장 진단 예지 보전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AI에 의한 스마트 생산 설비 기지 보수 관리 기술을 개발하여 안전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엔지니어링 대표 김형복입니다. 저희 회사의 주 제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요, 선박 해양 구조물의 기본 설계입니다. 각종 선박과 해양 구조물의 기본 설계 및 구조 해석 기술은 선박의 건조 초기 시 또는 해양 설계 건조 초기 시에 실시하는 기본 설계와 구조 설계 기술과 도면 작성 기술입니다. 여기서 그 선박의 기본 설계를 통해서는 선박의 성능을 검토하고 탱크 및 화물창의 최적 배치를 통해서 사용자의 적재 조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보건 성능 해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구조 해석을 통해서는 구조 강도의 스캔 틀링을 실시하고 종강도를 만족하는지 중앙 횡단면도의 구조 배치를 통해서 검토하게 되고 각종 적재 조건에서의 극부 강도와 횡강도 검토를 위해서 중앙부 화물창의 평판과 보강재를 유한 요소 모델링을 해서 FEM 해석을 통해서 강도 해석을 실시하고 이 결과를 이용해서 판넬의 좌골 강도 해석, 그 다음에 국부 구조 접합부에 대해서 정밀한 요소 분할을 한 다음에 피로 강도 해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선급 규정을 만족하는지 검토를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기술은 항만부두의 계류 안정성과 부두의 구조 안전성 기술입니다. 항만부두의 계류 안정성 해석 기술은 부두의 정박한 선박의 외부 기상 변화에 따라서 받게 되는 외력에 대해서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는지, 양하역 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해석하고 주변의 곡주라든가 방충제에 선박이 계류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 주기 위한 해석입니다. 부두의 구조 안전성 해석 기술은 계류 선박과 외력 조건에서 부두의 구조적인 강도를 만족하고 피거나 파손의 위험이 없는지 검토하는 해석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불어 통항 운송 해석 기술은 항만 내 작업 환경에서 제작한 철구조물을 적재하고 그 통항할 때 파도나 조류 조건을 고려해서 교량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교량을 통과하고 나서 그 철제 구조물을 설치 장소까지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지 그 안전성 여부를 검토하는 기술입니다. 저희 회사가 지원할 수 있는 세 번째 기술은 육상 건설기기 또는 해상 풍력 설비 또는 이제 공장 설비에 AI 기반의 원격 고장 진단 예지 보전 시스템 구축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통해서 1단계로는 엔진 시동 시에 엔진 소음을 계측해서 기계 상태 이상률을 또는 이제 펌프나 모터의 상태를 운전하기에 적합한지 안전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2단계로서는 진동 센서, 소음 센서, 유량계, 자이로 센서 등을 설치해서 중장비의 엔진 요소 장비의 상태 또는 실제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의 안전 여부를 점검하고 운전하는 동안 전도 또는 회전할 때의 주변 구조물과의 충돌 여부 이런 것을 탐지해서 운전자에게 통보하고 동시에 요소장비에 고장이 있다면 어떤 고장인지 식별하고 부품의 수명을 예측하는 기술이고 이런 체제를 스마트 종합고장 예지보전 시스템이라고 하고 이것을 구축할 수 있는 기술을 저희가 갖고 있고 지금 현재 일부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저희 영 엔지니어링은 올해 8월에 1인 창업한 회사로서 초기 창업 자금이 많지 않으므로 현재 계획하고 있는 육상건설 기계 장비에 AI 기반의 지능형 고단위 내집유선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을 이용해서 초기 투자 자금을 확보해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본사가 보유한 4가지 고유 기술에 대해서 특허 출원을 12월 중에 완료하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록을 완료하고 이 실적을 근거로 지역의 중소벤처기업에서 지원하는 지역의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과 정부에서 추진하는 중소벤처기업 지원하는 R&D 사업에 적극 지원해서 투자 유치를 받아갈 계획입니다.